이동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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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대국민 로고성 경진대회 오늘의 로고성은 이동형의 왕팬이라고 자칭하는 이혜정씨가 본인의 남자친구를 강제로 시켜서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어쨌든 두 분 감사하고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어 낙동강은 최소 수심 4 내지 6m, 그 외의 강은 2.5 내지 3m까지 준설하고, 마침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결론은 예상한 대로 4대강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한 것이었다는 거죠. 최강병기에서 살펴봅니다. 말도 안 하고 돌아보면 눈만 흘리고 막 그랬어. 잘 못 보겠어. 가슴에 막 멍도 걸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말입니다. 노래방에서 1차 폭행, 한밤중 산으로 끌려간 여학생은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가족의 증언과 전문가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착복을 하든 횡령을 하든 그걸 물을 수가 없다는,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2019년도 예산,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 2011년부터 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실로 놀라운 결과인데요. 문제는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겁니다. 이번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참여연대 측과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시민 중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습을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자들이, 가족들이 제 가족 같고 수중에 있는 아이들이 내 식구 같으니까 했던 거지. 이 목소리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아이들을 유족의 품에 안겨주다 생활고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고 김간홍 잠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전 그의 2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그의 유지를 담아 발의된 김간홍 잠수사법은 아직 2년째 국회 표류 중입니다. 국벤저스 박주민 의원 출연합니다. 7월 5일 수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예,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저희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드립니다. 최강명이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군요. 네, 목요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제 실수일까요? 제작진 실수일까요? 아, 뭐 글쎄요. 제작진 실수라고 해주세요. 아, 예. 예. 방금 목소리는 조대진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게 그 감사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정부 행정부에 또 거대 권력 감시 비판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는 이제 감사원 이번에 네 번째 감사 결과를 지금 밝혔고요. 뭐 본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름이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 그러면 감사를 좀 이렇게 충실히 해서 감사원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놨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들 그 입장이 조금 뭐 면피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자꾸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이번 그 감사 결과 내놓으면서 본인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서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네. 다 달라요, 감사 결과가. 조금씩.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솔직히 이렇게 감사 4번 할 거면 감사원 없애야 된다고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번 결과 달라지는 감사를 뭐하러 세금을 내서 합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번 다른 감사 결과를 낼 거면 차라리 없애고 다른 뭐 부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구 아닙니까? 독립기구죠. 예전에 그 이해창 씨가 감사원장을 할 때 국민들한테 상당히 박수 받았거든요. 그때 박수 받았던 그걸로 사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건데.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감사원 어떻게 하면 해보려다가 난 헌법에 있는데도 그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네. 이회창 씨가 상당히 그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법대로 하겠다. 네. 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던 거죠. 당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율곡 비리였죠. 율곡 비리 예, 예. 관련돼서 감사원장으로 안 쳤는데 정말로 법대로 감사를 해버리니까 안 친 사람이 당황했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감사 이번에 나오기 전에 이 앞번째. 예.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세 번째 감사에서는 사실 지금 나왔던 감사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6m 얘기가 이미 지난번 감사 때 포함이 돼 있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군데군데 그 당시에 이제 표면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감사 자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데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3조 원이 4대 강에 투입이 됐고 만일 50년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 비용이 31조 500억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효과는 6조 6천억이고 손해는 24조 5천억이다. 왜 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 괜히 한 망한 사업입니다. 망한 사업이네요. 뭐 이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수치만 보더라도 31조를 투자해서 편익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플러스 되는 게 6조고 나머지 24조를 손해로 잡았기 때문에 30조 들여가지고 그냥 거의 다 모든 돈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했을까? 바로 그 무렵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한 바로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설산업에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꽂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건족들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마지막 그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집권 초기에도 그렇고 후보 마지막 후보 공약 낼 때도 대우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심을 4대강 사업에 6m를 확보해라. 이거는 대운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낙동강 상류와 한강 상류의 실제 거리 차이가 약 4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 4km만 연결하면은 대운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준설만 해서 수심만 확보해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좀 호전되기만 여론의 그 방향이 좀 바뀌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뭐 운하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질은 악화됐고요. 녹조라떼 되고 난리났죠. 네. 그리고 원래 강이라는 게 굽이굽이 휘돌아쳐야 되는데 직선으로 시멘트를 소위 말하는 발라가지고. 그렇죠. 강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처음 발상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강들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일정한 물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이게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원래 물이라는 건 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흘러야지 수질이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물 수질이 나쁘니까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자 어떤 이런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예. 참 그래서 놀랍습니다. 물도 사실 수질도 나빠졌고 그렇죠. 또 홍수를 예방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홍수는 이 강 본류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류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지류 정비 사업이 아니고 본류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을 대통령이 지시로 밀어붙였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관계부처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는 그냥 넘어간 거고 네. 그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네.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네. 왜 여기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수질도 좋아지고 홍수도 안 납니다. 이렇게 대국민 소위나 사기를 쳤을까? 그러니까 영혼을 판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특정 사람을 딱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뭐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 기망하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뭐 본인 세금도 들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영혼을 없는 결과를 내려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정당성을 좀 확보해 준 차원이 됐는데 진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하면서 몇몇 가끔씩 이제 어떤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수님들을 취재할 때가 있는데요. 꼭 어떤 특정 기업에서 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취재를 할 때 그 어떤 관련된 업체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 그 기업에서 딱 좋아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프로젝트를 따셨던 분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영혼을 어떻게 파셨느냐 프로젝트에 파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다 무슨 어떤 학자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의 돈을 받고 저 자리에 나왔는지 사실 저 기자들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저 교수 누구한테 돈 받았을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일단 돈 받은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교수들한테만 사실 취재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기자들 중에서도 영혼 판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 영혼을 판 교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기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이 그 학자들 모두 뭐 학계든 언론계든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감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당시 사업 관계자 또 공무원들 문제가 있던 수사를 해서 뭐 징계라든가 이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고 어이없는 사업이었던 건 맞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퇴직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행한 사람들 뿐이니까 그 사람들도 처벌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다른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게 일반 국민이 청구하는 걸 별도로 하더라도 감사원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영혼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라서 처벌을 못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정을 맡겼던 거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최강박구님. 패널 소개해 주세요. 조변만 소개한 듯. 마포구 마포대로님. 장 기자님은 소개 없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랬는데. 늦게 들어와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엔 시간 잘 맞추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또 4대강 사업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다스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다스는 누구 네. 거냐. 뭐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이 최근 경질이 됐는데 네. 인사 발령된 사람이 이상은 회장이다. 네. 근데 실소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네. 지금 검찰이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국면일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거라면 속으로 이명박 대통령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인 거죠.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다스가 2조가 넘는 회사거든요. 이게 그 단지 그 감옥 생활 몇 년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기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업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스 최측근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스 사장이었던 사람은 강경호 씨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지하철 그 서울 메트로 사장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법률상으로는 그렇답니다. 이게 다스의 대표이사로 돼 있대요. 공동대표이사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를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경호 씨는 이상은 회장의 이런 인사발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이 자기 집무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은 이 원래 실소유지는 검찰 발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 네. 감옥 가 있는 사이 이상은 회장이 자기 거라고 하려고 주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추측이 맞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이제 회사를 찾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그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상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분도 많은 상태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반응도 못 내놓을 거다 공식적으로 요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롯데그룹의 그 신교코 회장이
그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땅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샀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동생 그렇죠. 이름으로. 네. 나중에 그 동생 되는 분이 그리고 내 이름을 샀으니까 내 땅이에요 네. 해가지고 한 번 또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네. 거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상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가 되는 회사를 이렇게 꿀꺽 먹겠다는 것인데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끈덕지 사실 거의 없어요. 절차상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이 전환 사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쿠데타가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대진 변호사가 네. 아까 한 추측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추측은 이상은 회장이 동생인 이전 대통령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다스 실소주가 정말 아니다. 네. 다스는 내 거다.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지금 해임된 강모 사장이 반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발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고 진짜 그 저의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 주신 이시영 씨도 내치느냐 요 네. 부분을 보면 이제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넣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형 그러니까 이상은 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느냐.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사건 넘어가기 전에 예스앱으로 이정희님 장충기에게 영혼을 판 기자들도 퇴출해야 됩니다. 전 또 제 얘기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나오길래. 근데 저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까? 예, 저는 안 확실합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팔거나 있었으면은. 혹시 아시아 경제 간부들 판 사람 없습니까? 있었을 수도. 아, 내가 이 얘기만 예, 그렇죠. 예. 자,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뭡니까? 일단 뭐 그 범죄 혐의를 좀 다툴 만한 그 이유가 있고 일단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설마 도망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고심을 했겠지만 뭐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법조인은 제가 보기에도 되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그 쭉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가 했던 판결들을 봤더니 제가 전부 반대로 그 결론을 내릴 그런 반대 결론만 내리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대체적으로 보면 판결이 후합니다. 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2000년대 초반인데요. NLL을 월선에서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부가 한 분 계신데 속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석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원래 좀 후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뭐 지금 네티즌들이 이 판사, 고경호 판사가 과거 판결했는 거 쭉 살펴보는 이유는 이명희 이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엄하기도 엄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그 활동가와 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0대고요. 부인이 치매 노인이어가지고 현재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고 그 70대 구속되신 분이 간병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간병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분을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면허로 5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신 분이 구속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뭐 꼭 구속할 필요는 있지 않으니까 원래 재판은 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줄만도 한데 만일
모든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네.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엄하게 다 구속하고 어떤 거는 불구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냐 생각드네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를 빼고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뭐 안태근 이명 이사장 권성동 의원까지 전부 다 권력형 비리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노할 수 있고 눈높이가 높은 부분을 다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단계에서 이미 혐의들이 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제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봐라 이렇게 좀 떠넘겨 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답변이 좀 안 됩니다. 이 허경호 판사 이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비리엔 또 후예요. 보니까 예, 제주,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일 때는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기관급 상당히 높은 고위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 근데 뇌물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다 엇갈려요. 다 엇갈리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의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압수물을 훔친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압수물이 뭐였냐면 술이었습니다. 네. 술을 드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버스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 예. 꼭 하고 싶었는데요. 예. 지금 그 영장 판사 중에 허경호 판사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지금 판사 생활을 했어서 제가 뭐 판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삶을 기록하고 교과서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좀 고뇌에 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급제 하시는 분들 다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정말로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록과 교과서로만 사례형처럼 시험 풀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몇 년 해보죠.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고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이제 보좌관들은 몇 분이 지금 이미 구속 상태에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런 걸 볼 때 이것도 뭐 이제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진의 뉴스 정면 승부.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또래 여학생을 노래방 또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벌인 10대 중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의 언니분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언론에 나오는 전에 듣기로는 동생분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 이런 게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동생 상태는? 지금은 예. 이제 물을 마시는 정도예요. 폐 공기가 많이 차가지고 호수를 꽂고 예. 있어서 물도 못 삼키다가 며칠 전부터는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호전이 됐어요. 식사는 가능합니까? 아니요. 식사는 아직 밥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 호수는 뺐는데 예. 아직 이제 물만 먹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되고요? 그냥 간단한 뭐 예 아니요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뭐 손은 움직일 수 있어 카카오톡 이렇게 메시지로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동생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이랄까요 이런 걸 전해 들었습니까 언니분께서? 그냥 그거는 진술서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맨 처음에 발생했는지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이제 동생이 하루 이틀 전부터 좀 전조 증상이 있었었는데
같은 학교 친구들은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인가 봐요. 요즘 애들이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SNS 통해서도 알게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가 뭐 얘가 이제 좀 센 척한다라는 이유로 그날 불려간 거죠. 그러니까 불려가기 전에 단체 메시지 채팅창에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얘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도 탈퇴를 했는데, 이제 탈퇴를 하고 무서워하는 게 또 애들 사이에서는 좀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애를 좀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학교로 쫓아간다라고 하니까 얘가 무서워서 탈퇴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학교로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좋게 당연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 바로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 학원과 그러면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동생분이 센 척한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찍히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폭행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가해자들은 그 동생분이 자신의 그 주동자 폭행에, 폭행 주도자의 남자친구를 뭐 뺏었다, 그래서 우리가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센 척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얘가 이제 좀 겁이 많아가지고 좀 무서워하니까 그게 조금 애들 사이에서는 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로 찾아와서 학교 앞에서 만나서 노래방을 데려갔고, 학교 앞에서 만난 건 아니고,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는지, 다른 데서 만나서 노래방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녁 9시 정도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때릴 줄은 몰랐던 거죠, 얘는. 그냥 좋게 얘기할 줄을 알았었는데, 노래방에 가서, 폭행이 시작이 된 거지. 1차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노래방은 아무래도 그 좀 밀폐된 공간이고 노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구타를 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노래방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차 폭행을 하고 2차로 이제 관악산으로 이동합니까? 네네네. 노래방 가면 이제 산이 9시 정도였고, 노래방에 이제 그 전에 1시간 반 정도 얼굴만 폭행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노래방에서 이제 애가 폭행을 1차로 당했었을 땐 얼굴만 폭행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멍든 얼굴을 이제 촬영해서 친구들한테 또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산에 끌고 가서 이제 2차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5시간 동안. 그러면은 산에 9시쯤에 데리고 가서. 산에 간 게 한 9시 정도. 네,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할까봐 핸드폰 유심칩도 바꿔서 끼우게 하고, 산에서 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을 계속해서 가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온 시각은 정확하게 그럼 몇 시입니까? 한 5시간 후니까 새벽 4시경 정도? 그러면은 가족들은 그 전에 뭐 실종신고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아니요, 그때는 안 했었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주동자의 집에 단둘이 갔었나 봐요. 그 부모님이 없을 때 가서 이제 그 주동자가 얘가 이제 피가 많이 나니까 피를 이제 다 닦았나 봐요. 다 닦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히고, 예, 그리고 이제 신고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조폭이다 이러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겁을 주면서 또 이제 원래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취합해서 들어보면, 그때 좀 감금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잠깐 가해자가 잠들었을 때,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잠깐 졸았을 때 그 바꿔진 유심칩이 있는 핸드폰을 보고 거기에 이제 엄마한테 메시지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신고를 하면서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이랑 이제 와가지고 찾았던 거죠. 그러면은 그 경찰과 부모님이 함께 그 집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동생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겠네요? 그렇죠.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가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조사는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 나가고 뭐 이러면서 몇 명은 소년원은 아니고
뭐 그 소년원 들어가기 전에 뭐 심사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고는 들었는데 소년 분류 심사원 지금 자세한 거는 지금 조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가해자가 총 8명이라고 들었어요. 여자 5명 남자 3명. 그 가해자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SNS에서 그 자기들끼리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지금 가해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13살이니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부모님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연락을 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직? 뭐 연락이 아빠한테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최대한 변호사가 접촉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연락은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학생들이나 뭐 부모로부터 사과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겠네요. 네네. 그 가해 학생들이 동생분은 구타할 때 혼자 오로지 그 구타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당한 거죠? 다 주위에 같이 이렇게 맞아주거나 한 사람 없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긴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동생분 좀 옆에서 잘 추스려 주시고요.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처벌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소년원 가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 어차피 미성년자라다 얼마 안 살고 나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메시지 할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형사님도 어쨌든 형사님도 노력하시는데 이게 미성년자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한 만큼은 처벌이 돼야 되는 거라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가족분들도 마음 추스리시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 언니분 만나봤습니다. 예, 피해자 언니분은 본인 요청에 따라서 음성을 변조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3부에서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피해자 측의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예.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쭉 보니까 좀 계획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지도상에 무엇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증거를 음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미리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래방에서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노래방 음악을 아주 그 커다랗게 틀어놓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장소가 아니고 관악산까지 이제 얼마 갈면서 마스크까지 또 준비한 것으로 그 봐서는 우발적인 학교 비행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그 치밀하고 청소년 같지 않은 증거인멸의 그 계획까지 있었다. 더군다나 좀 충격적인 것이 유심칩을 빼고서 이동했다고 하는 이 점은 예. 그 동선을 그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일부러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요. 네네. 자, 그런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피해자가 뭐 센 척한다 뭐 이래서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건데 청소년들의 심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 청소년들의 그 용어를 그대로 빌면은 센 척한다든가 또는 깝치는 학생들을 예. 하나의 그 표적으로 삼는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연구도 한번 수행해 봤었는데요. 예. 그를 통해서 선택을 해갖고 네 제압을 함으로써 일정한 흥미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정말 범죄라기보다는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그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해자가 사실은 과거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 가해자가 돼갖고 그 메커니즘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마치 그 분풀이 하는 식으로 또 폭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왜곡된 그 놀이 문화가 소위
그 본인의 동기가 된다. 예. 그래서 센척 한다. 뭐 깝친다. 이런 학생이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행할 때도 군중 심리도 작용할 테고요. 그렇죠. 그것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예. 제3자가 있습니다. 저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하위 문화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하위 문화도 하나의 또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요. 네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쉬었다가 7시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